자, 당연하십니다. 오늘 저 유로힐 제품 왔어요. 유로힐 제품이 와가지고 일단은 정비를 할 때 의뢰를 딱 받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구동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을 해야 돼요. 뭐 타이어를 갈아달라고 해서 타이어를 다 갈아주고 다 했는데 나중에 뭐 구동이 안 된다, 왜 하다가 고장난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전부 다 체크바이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제 킥박스 키고, 킥박스 키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뒤에도 들어오는지 앞에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빵빵이 되는지 확인하고 한번 살짝 굴려봅니다. 이거 돌려야 가겠죠. 잘 돌아가네요. 잘 돌아가고 브레이크 잘 듣고 뒤쪽이 약간 밀리네요. 앞쪽은 괜찮은데 뒤쪽이 살짝 밀릴 것 같아요. 뒤쪽 패드 갈아주고 그래 해주면 됩니다. 요래 가지고 요거 펑크 수리하고 그냥 캘리퍼 세팅 해갖고 내보내겠습니다. 일단은 동네 분 거고요. 이게 제품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유로휠 CO.KR 이렇게 돼 있고 60V 17A 짜리 돼 있고요. 10인치 요래 티셔바 요래 딱 두 개 있고 그래 일단 분해해 봅니다. 분해해갖고 그 타이어를 갈 거예요. 타이어를 갈 거예요. 일단 좀 분해부터 좀 할게요. 이러니까 분해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막 여래가 요거를 일단 먼저 풉니다. 제 볼트 요 카바죠. 플라스틱 카바 먼저 풉니다. 예, 파가 카바 풀고요. 똑같습니다. 이거나 막 다 요 10인치 기본형 바디라서 요거는 일단 깨져 있네요. 요거 깨져 있습니다. 요거는 깨져 있죠. 제껴두고 크랙가 있는 겁니다. 살짝 이렇게 됐고 중간에서 얘 이렇게 당겨 여분은 많아서 좋네요. 이래 해가 뺏겨야 되고 배선을 다 뺏겨야 되나 일로 빼야 되나 원래 좀 방수직도 돼 있고 이런데 요런 거는 요거 앞에 카바 안 뺏기게요. 요 방수직 좀 해주면 좋습니다. 해주면 좋습니다. 왜냐면 요 앞에 카바 뺏기기가 귀찮아요 솔직히. 예. 정비하는 사람으로서 요 카바 뺏기기가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그래가 요거는 개인적인 바람인데 방수직으로 좀 해주면 조금이나 하십니다. 예, 요거 하고 반대 제껴가 얘 빼가지고 해야 되죠. 모다부터 일단 배선부터 선거라 놓고 흐자 우리가 데미지 안 가게 판때기 좀 내려놓고요. 핀 좀 빼서 왜 잘 안 빠지냐. 아니 돌려야 빠지죠. 이거 아닌데 이걸 너 갑자기 또 이걸 잡고 이러니까 맞네. 내가 내려놓고요. 이거 다 올래가 준비할 겁니다. 일단 풀던 거 마저 풀어야죠. 반대편 또 돌려가지고 풉니다. 따따라 풀었구나 내가. 내가 이 폴딩부 잡아 당겨가 제껴 놓고 이거 양쪽에 눌러야 돼요. 얘는 아이고 씨 한쪽만 누르는 건가? 아닌데 양쪽 눌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쪽이 잘 안 들어가네요. 살짝 때려줍니다. 하면 되죠. 반대쪽이 또 그러네. 한쪽만 하면 되는 건가? 양쪽 눌러야 되는 아닌가? 한쪽인가? 저번에 풀어 제가 이걸 다 풀어 올분해 갖고
했는 영상인데 기억이 안 나요. 흔들어 주면서, 그렇죠. 안 되면 흔들어 줘야 돼, 봉.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올립니다. 여기다. 뜨가리를. 아이고. 이렇게 딱 올립니다. 60V라 가지고 배터리가 좀 무게가 나가네요. 배터리 무게가 이제 딱 들어보면, 아, 배터리 무게가 나오구나. 이게 딱 느껴집니다. 그래, 돌레가 제껴내고요. 다시 좀 세웁니다. 폴딩부가 약간. 됐어요. 살짝 제껴내면서. 살짝 이래 제껴냅니다. 제껴내고. 모다벳은 어딨나? 모다벳은 찾습니다. 모다벳은 그지만 해가지고 분리해줍니다. 아, 총알난자 이래 3개. 아, 야들 이거 이래 3개 한꺼번에 못 가놓지 말고요. 아, 한 개 한 줄 수직 두부 감아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못 가놓으면 나중에 과하게 타는 사람들 이거 서로 들러붙거든요. 그래서 총알 단 모다 선마다 이제 한 줄씩 수직 두부를 미기라고 하십시오. 이거는 좀 들 고장 납니다. 칼가 와가지고 이거를 좀 모다 선을 삐껴내고 뒤로 빼가지고 뭐 타이어 교체를 하겠습니다. 칼 좀 가지고 올게요. 아, 그래가지고 모다를 일단 드러내야 되죠. 뭐 이건 뭐 수타 했는데 이 모다가 이게 큰 게 이제 들어 있어요. 일단 이거 뒤쪽 많이 쪼아놨네. 풉니다. 이게 와셔가 안쪽에 하나, 이쪽에 와셔가 들어갔나? 아, 안쪽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하나 들어가 있고. 얘를 걸어서 푸는데, 아, 오늘 또 문제는, 전화 오셨는데, 아, 잘 안 풀리면 얘를 톡톡톡 때리세요. 풀리는 방향으로, 왼쪽으로. 그럼 풀립니다. 얘네. 그래, 얘네 풀어주시면. 얼추 풀려요. 그리고 이분 거 어차피 캘리퍼를 빼서 해줘야 되거든요. 패드를 갈아줘야 돼서 캘리퍼를 일단 뺍니다. 얘도 캘리퍼도 빼줘야 되거든요. 이분 거 일단 그래 하나 빼고 그래 하나 빼서 캘리퍼 읽어내주고요. 읽어내주고 볼트에 놔두고 요 와샤 손으로 안 나오면 일자 드라이버로 통통통통통 치면서 그래 하면 됩니다. 안되면 요런 얇은 안경 드라이버로 살살 어슬어 가면서 요래 삐끔 요래 타타타 다시 반대편 또 요래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흔들어주면 여기 빠져나와요. 예. 진짜 다 다시 굳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여기가 좀 빠박하긴 빠박합니다만 여기도 살짝 빠박하네. 이런 거는 일자 드라이버로 약간 이렇게 탕탕탕탕탕 한번 몇 번씩 이렇게 탕탕탕 톡톡톡 때려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래 알가져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더 들어가서 이렇게 싹 제끼면 빠져나오죠. 자, 대가 타이어 모다 교체하기 위해서 일단 디스크를 분해합니다. 교체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십자 돌게이더 넣어가지고 또 살짝 분해해줍니다. 이게 내가 유로힐 제품명이 뭐더라 이게
아무튼 요새 제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요. 이거 임팩트로 십자 드라이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임팩트로 일반인들 쏘면 조심해서 쏴야 됩니다. 야만하면 바가 나거든요. 딱 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빼세요. 저는 이제 손으로 하는 거 추천드리고 살짝 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빼야 됩니다. 십자 드라이브 들어가 무겁으면 바가 나쁘면 이제 골 때립니다. 이제 그래서 딱 함 쏴보고 힘 많이 들어갔네. 이렇게 딱 쏴보고 쫄 때도 너무 미친 듯이 세게 안 쪄도 되거든요. 어느 정도 쪼면 됩니다. 볼트가 6개 정도 막혀 있으니까. 잘 물려가지고 뺍니다. 빼야 놔두고 디스크 오른쪽에 이제 뭐다가 들어가죠. 145짜리가 들어가네. 140짜리가 아니고 유로힐은 145짜리가 들어가네. 145짜리 특이하네. 145짜리 디스크가 들어가네. 자, 10에 2.25짜리죠 10에 2.25짜리를 하나 넣어줍니다. CST짜리 요거를 주부 코코 뺏겨내고요. 바뀐 게 있나? 이래 봅니다. 근데 육안으로 대부분 잘 못 찾아요. 나 이래가지고 일단 주걱 가지고 와서 삐끼냅니다. 얘를 삐끼내는데 어디로 공략할지 봅니다. 아 이거 막 기억이 안 나네. 맨날 이걸 맨날 하는데 어디로 빼내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맞춰서 막 하니까. 반대편으로 빼내고 반대편으로 이건 코크. 이걸 내가 영상을 설명을 많이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 코크 반대쪽에서 먼저 빼나? 반대쪽에서 먼저 빼가 이쪽에서 먼저 빼는가? 반대쪽에서 먼저 빼. 코크 반대쪽. 이거 뭐다? 디스크 있는 쪽에서 먼저 뺄게요. 그냥 아무데나 빼면 됩니다. 그냥. 일단 주걱 가지고 와서 빼겠습니다. 주걱을 가지고 와서 뺍니다. 이게 주걱이 제가 쓰는 제가 쇼핑몰에 파는 주걱이고요. 요거보다 약간 저가가 있어요. 7,000원짜리, 요거 하나에 만원인데, 7,000원짜리가 있는데, 걔는, 저번에 우리 손님 보고 타이어 빼면 내가 휴대폰 거치대 준다고 내기했는데, 그때 휴대폰 거치대 하나 뺏기면서 그 7,000원짜리 주걱을 줬어요. 근데 7,000원짜리 주걱을 다 휘어버렸어. 근데 얘는 잘 안 휘어져요. 근데 7,000원짜리 쓰려던 거는 조금 휘어집니다. 그래서, 요양 살 때, 그냥,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금색이 아니고 얘는 은색이에요. 자. 쪽에서 공략해서 뺏깁니다. 예, 모다 배선 이게 안 잘리게 요거 할 요런 거 할 때는 모다 요 볼트를 좀 풀어 놓습니다. 좀 풀어 놓고요. 뭐 이거 퐁퐁 같은 거 바르면 좋다는데 제가 퐁퐁을 좀 뿌려야 되나요? 좀 뿌려 보고 할게요. 거품을 살짝 쳐줍니다. 그래 살짝 쳐주고 그럼 좀 잘 나온다 하는데 난 그냥 이제까지 맨날 그냥 했거든요. 그냥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 걸고 하나 더 넣고 아니다 주부 코크 있는데부터 하면 좋은데 이걸 붙으셔 내가 이쪽으로 뺄게요. 코크 있는데부터 살짝 공략해서 뺏겨내줍니다. 어이구 잘 안 나오네. 이것도 세심이 있으니까 잘 안 나오겠죠. 딱 밟아주고 공구가 미끄러진다. 이게 뿌려놨더만 얇은 거 갖고 살짝 떠서 빼주고요. 공구가 미끄러진다. 너무 많이 뿌렸다. 이렇게 해주고요. 또 쑤셔서 공구가 미끄러진다. 한 번에 많이 퍼먹으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욕심 부리고 있어요. 조금씩 빼야 되는데. 키보드 제껴두고 이렇게 뺍니다. 으흐! 이렇게 뺏기
이렇게 내고요. 아, 이렇게 내고 코코가 이게 문제가 되거든. 코코를 이제 바깥으로 조금 빼내는 작업을 해줘야 돼. 반대편으로 뺄까? 내가 저쪽으로 뺀다 그래 놓고 이쪽으로 빼려고 그랬죠. 그 주부를 잡아 당겨서 빼줍니다. 하... 내가 어디 쪽으로 뺐지? 아, 이쪽 반대. 아, 반대쪽에서 뺐죠. 주부를 당겨 빼줍니다. 대가리가 어딨지? 여기 있네. 예. 코코 쪽에 좀에 걸리죠요. 코코를 이걸 넣어가지고 제껴서 빼줍니다. 이래 코코를 돌아서 제껴서 빼주고요. 잡아 당겨 빼주는데요.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냥. 이쪽으로 뺏을게요. 이쪽으로 넣어야 되겠죠 나중에. 자, 이래가지고 또 주걱을 써가지고 빼겨내주면 이쪽에서 이제 공략해갖고 슬쩍 밀어보면 됩니다. 다 나왔습니다. 오늘따라 대충 하고 싶은 대충이 아니고 이게 막 집 이게 완전 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완전 빡시게 하는데 또 타이어도 막 연질도 좋고 그래가지고 쉽게 해물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힘을 많이 안 줘도 숭통숭통 되는 것 같습니다. 됐고요. 일단 얘는 버립니다. 빗자루 같은 거 없나? 예, 빗자루 같은 거 해서 이거 좀 청소 좀 하겠습니다. 예, 고무가 많이 갈렸네요. 많이 갈렸으면 갈린 게 이제 이게 많이 이렇게 펑크나는데 막 탑보면 이 고무가 다 갈리잖아요. 그럼 이 안쪽이 또 갈린다고요. 안쪽이 갈리면서 와이어 이봐 고무가 안에 한 거 들어있죠. 이 고무가 와이어가 이제 삐겨내서 안에 와이어를 이런 데를 와이어를 또 돌출을 시킨다고. 안에가 까시밭이 돼요. 까시밭이 돼서 튜브를 새 거를 넣는다 하더라도 갈아먹어 보기 때문에 튜브 타이어를 동시에 가는 게 드라우시 작업이 안 생기고 좋습니다. 아, 4,300원짜리 고분 빗자루로 살짝 이래가지고 고무 찌꺼라지 예, 살짝 걷어내주고요. 되십니다. 야, 고무 타이어 넣어주면 됩니다. 예, 이래가 타이어 주부를 넣어주면 되는데 아, 이래가 한꺼번에 넣어도 되고요. 한꺼번에 넣을까? 일로 뺐으니까 디스크 쪽으로 뺐으니까 디스크 쪽으로 넣어줘야 되죠. 예, 방향을 봐야 되죠. 이쪽에서 이래 도니까 회전 방향 갖고 회전 방향 어디냐? 로테이션 방향 이쪽이죠. 이렇게 하면 로테이션 방향이 이쪽이니까 얘를 튜브를 뺍니다. 바람 좀에 있네. 아씨 이거 넣었으면 빡실 뻔했다. 새 튜브 타이어를 가지고 옵니다. 튜브 타이어 하나 가와가 아이고 가지고 와서 살짝 제끼고요.
빼고 홈탑의 로테이션 방향 이렇게 도니까 쿠쿠는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 넣어주고 민들이 타라고. 예, 얘네가 튜브 넣을 때 얘네가 살짝 넣습니다. 요 튜브 넣을 때 좀 뻑뻑하기 때문에 약간 퐁퐁 물이나 이런 거 거품 있죠. WD 뭐 WD 말고 뭐 그런 거 윤활되는 거 알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얘네가 거품 게 이런 왁스 뭐 차량용 왁스 발라도 되고요. 하여튼 약간 민들이한 거 액체 뿌려주면 됩니다. 얘네가 넣어가지고 자리 잘 잡게 이래가지고 안쪽까지 착 밀착되게 조심히 이래 넣으면 됩니다. 사부작 넣어가지고 요래 넣으시면 됩니다. 자부작 이쁘게 뭐 10에 2.0 타 튜브도 2.25도 2.5도 튜브는 대부분 맛입니다. 그래 이것저것 뭐 쓰면 됩니다. 최대한 자리를 이쁘장하게 잘 잡게 이렇게 몰아서 넣어주시고 또 타이어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제 방향은 잡았고 그죠? 로테이션 오케이. 코크 방향 로테이션 방향이 이리로고 코크 방향이 코크 방향 잘못 넣었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다 빼야 돼요. 빼고 다시 넣어야 됩니다. 맨날 하면서도 헷갈립니다. 이러야 넣어가지고 좀 직치기 어디였어? 직치기 좀 뿌리고 직치기 어디였지? 여기 있구나. 직치기 좀 뿌리고요. 그리고 회전 방향 잘 봐야 됩니다. 이제 반대로 봐봐. 안 됩니다. 예, 열어놓고.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이 맞네요. 이쪽 방향에 들어가네. 넣어주고요. 딱 걸어주고 여기서부터 넣어주면 됩니다. 타이어 이렇게 싹 넣어가지고 넣어주고 세워주고요. 이렇게 쭉쭉 코크는 탔죠? 코크 타는 거 보고 약간 이걸로 살짝 당겨줍니다. 살짝 당겨주고 자리 잡아가지고 타이어 뒤로 넘겨주고요. 튜브 뒤로 빠질 수 있게 살짝 넘겨주고 뭐를 제가 잘못했나요? 약간 맞네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삽입될 수 있게 쿡쿡 눌러줍니다. 눌러주고요. 최대한 붙여가지고
여기 뭐다 여기 안 씹히게 요거 고무코코 딱 씌워가지고 여기 갖다 놓고 드라이버 갖고 코크 기준으로 해서 발로 밟고 조금씩 태워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태워서 하나만 걸려라 이런 느낌으로 에어컨 좀 끄고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콕콕 눌러주고 호흡 센터 기준 잡고요. 전 드라이버가 편하더라고요. 처음에 유저 때 드라이버로 하다 보니까 드라이버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버 하면 튜브 터져 먹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터지면 제가 또 갈아 드리니까 제 편한 건 그렇습니다. 올라오자. 다 올라왔어요. 예, 다 올라왔어요. 시에스티 정품 타이어 아예 와이어가 들어있어요. 와이어가 들어있어서 왠지 빡세요. 알아 태웁니다. 간단하게 태우고요. 내가 튜브를 한 방에 여기 두 개가 다 들어와 있네. 그래서 조금 빡셨나? 튜브를 안쪽 휠 안쪽으로 밀어 넣어 줍니다. 잘 잡을 수 있게요. 빠꾸 났을 것 같은데 이거 뭐 한 두 개 정도는 터트려 먹을 때도 있어요. 예. 넣어줍니다. 이래. 드라이버 같은 걸 수시면 앞에 이런 뭉뚱이 같은 툴로 튜브가 이제 넘어갈 수 있게 쑤셔줍니다. 뾰족한 걸로 쑤시면 튜브 터지거든요. 튜브가 이제 휠에 넘어갈 수 있게 넘어갔죠. 뒤쪽으로 훅 넘어가야 됩니다. 튜브가 하다 보면 감이 오거든요. 이게 내가 터트려 먹었다 이런 감이 오는데 지금 약간 50대 50입니다. 지금 터트려 먹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얘를 넣어주는데 살짝 데펴줘야 돼요. 얘는 데펴줘야 됩니다. 얘를 살짝 데펴줘야 됩니다. 드라이기를 들고요. 이런 히팅기 5만원 정도 하면 싸거든요. 공구상 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와이어 부분이 늘어나야 돼서 와이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해줍니다.
많이 떼꿀수록 작업이 편합니다. 너무 많이 떼꾸면 타이어 변형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떼꾸면 안 돼요. 한쪽으로. 잡았을 때 뜨끈해졌다 이럴 정도로 이상으로 해준 다음에 살짝 공략을 해줍니다. 이제 한 테프 걸어주고요. 아따 이거 이게 가가 나오는 그거죠. 이 모다 자체가 각이 안 나옵니다. 빠시네요. 역시 들어갔어요. 이제 바람 넣으면 됩니다. 바람 넣고 테스트 하면 됩니다. 이제 주브 호크 롱노즈 플라이어 가지고 와갖고 이렇게 제껴서 바람 넣으면 됩니다. 이제 바람 한번 넣어봅니다. 바람 한번 넣어봐야죠. 바람 넣는데 이 킥보드가 이게 들어와있네. 이게 울트라 킥보드. 와 이 울트라 킥 다 빠져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제껴두고 아이고 힘들어. 바람 넣어봅니다. 이번에 바람을 넣어야 되는데 가지고 바람 넣고 넣은 다음에 자 압력 맞춰주고요. 봤을 때 어느 정도 됐습니다. 한 35바 들어갔을 거예요. 이래 가지고 바람이 새는지 한번 체크 좀 기다려 놔둡니다. 한 30분 정도, 한 40분 정도 놔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면 됩니다. 아 예, 40분이 지났죠. 이제 모다를 달아줍니다. 모다를 달아주고 달아주기 전에 디스크에 꼽아줍니다. 꼽아주고 145 안쪽으로 보이게 꽂아줘야 되죠. 회전 방향에 맞게. 140이네 이게. 손으로 쏴줍니다. 손으로 돌려서 디스크 맞춰주고요.
넣고 십자 드라이브 하나 안 보이네요. 어. 물받이 커버 이런 것도 저희 쇼핑몰에 있습니다. 요 비슷한 거. 근데 좀 틀릴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대충 표준적인 건 있어요. 145 디스크네요. 보통 140하고 120을 많이 쓰는데 145 디스크를 썼네요. 이거 다 좋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넣어줍니다. 이거를 장착을 걸어줍니다. 뭐다 베이스에다 걸어주는데 역시나 틈이 훨씬 작죠. 빠박하군요. 빼박하군요. 걸어줍니다. 최대한 맥스 쳐가지고 걸어줍니다. 일자 수직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최대한 스르스르. 들어가라. 이제 프레임이 오므라들었어. 오므라들어.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프레임이 오므라듭니다. 오므라들어.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죠. 프레임이 이게 오므라드는 거는 이 개형거는 안 오므라들어요. 개형거는 되게 굵거든요. 뭐 차이를 하는 거 하지만 대부분 한 요정도 프레임 두께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도 뭐 빠지진 않습니다. 이 정도 프레임 두께라도 오므라지는 게 좀 짜증나서 제 것도 오므라집니다. 다 오므라집니다. 이거는 뭐다 넣다가 또 약간 짜증나게 생겼네. 벌리면서 약간 손으로 벌려주면서 얘 축을 놓고 얘도 약간 벌려주면서 넣습니다. 넣고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끝났어요. 장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볼트를 좌우 골고루 돌아가면서 조아줍니다. 지금 녹화되고 있나요? 아, 녹화되고 있구나.
놔주고요. 자, 이제 모다 배선을 집어넣어서 앞쪽하고 연결해 주면 됩니다. 낚시거리를 해야 되나? 그냥 넣으면 들어가나? 그냥 넣으면 들어가면 참 좋은데. 야, 들어가라. 자란드, 역시나 자란드 가죠. 낚싯질 해줘야 되나? 이게 안 좋아요, 좀. 이런 기포, 뭐 수리를 안 하고 타는 사람들은 타는 것만 하겠지만, 얘 바디 자체가 이게 좀 안 좋아요. 모다를 빼고 나면 이 넣는 게 번거롭죠. 근데 뭐,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특정 그게 아니죠. 이 판때기 설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타는 사람이 정비하려고 타는 거 아니니까 돈 주고 수리 맡기면 되는 거죠 뭐. 아, 자, 요거를 일단 넣어주는데 수축 튜브로 한 번씩 감아줍니다. 예. 한 번씩 말아줘야 됩니다. 수축 튜브가 여기 있죠. 수축 튜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납땜기 세트가 어딨지? 납땜 세트 박스. 납땜 세트 박스가 어딨지? 찾아옵니다. 예, 노란색 연결하고요. 그 다음 파란색 연결하고 연결하기 전에 수직 튜브 무게줘야 되죠. 제 거는 뭐 이렇게 수직 튜브까지 크게 물리지 않습니다. 제가 과하게 타는 게 아니라서. 근데 과하게 탈 수도 있으니까 이분도 과하게 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나마 모다가 낚싯줄 안 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다행입니다. 어떤 거는 진짜 밀어 넣어도 안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이게 타이어 가는 건지 모다를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작업하고 나면. 그런 느낌이죠. 모르겠어요. 수축 튜브링 작업하고 켜서 모다 돌아가는지 확인합니다. 예, 잘 돌아가거든요. 라이트 들어오고 무인등 들어오고 빵빵이 들어오고 됐습니다. 파워 끄고 때려놓고요. 이렇게 됐고 이제 측면 커버 덮어주고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 갭 맞춰주면 되는데 맞추면 됩니다. 브레이크 캘리퍼 갭 맞추는 거. 패드를 또 갈아달라네요. 패드 갈아봅니다. 패드 갈 때 뭐 일자 드라이버 하나 있으면 되죠. 일자 드라이버 얇은 거 하나 있어가지고 위거부터 빼고 자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얘가 오케이 자리를 좀 다시 잡아가 위거 빼야지 밑에 게 나오거든요. 딱 잡아서 붙여치기 하면 나옵니다. 얘가. 빠져나오고요. 밑에 거 살려 올려서 센터 잡고
빼기 하면 나옵니다. 패드를 새 거를 넣어주고요. 밑에 거부터 넣어주고 좌석에 딱 붙을 수 있게 자리 잡아주고요. 그 다음 위에도 얘를 넣습니다. 위에부터 넣어야 되나? 위에부터 뺐으니까. 좌석이 좁네? 위에부터 패드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부터 넣어주고요. 그 다음 밑에 하단에 패드를 넣어줍니다. 원치 쓰라쓰라라서 여기부터 넣어줘야 돼요. 밑에부터 넣어줘야 돼. 얘 풀고 넣어줘야 돼. 풀고. 실수했어요. 위에부터. 아, 두 번 일하네. 이걸 옆에 측면에 풀어요. 풀고 밑에부터 넣습니다. 잘 안 들어가서. 쉽게 넣으려면 그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또 들어가는 기체도 많은데 얘는 또 풀어줘야 되네요. 집게로 집으면 되는데 제가 집게 가지고 오기 싫어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넣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얘를 적당하게 나올 수 있게 쪼아줍니다. 한 이 정도 튀어나올 수 있게 쪼아줍니다. 베이스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 나올 수 있게 쪼아주고요. 얘 푸는 건 뭐야? 아, 이게 그죠? 얘가 안 맞네요. 한 치수 작은 건가 봐. 얘인가 봅니다. 일단 베이스 볼트. 베이스 볼트 어디였지? 여기 안에 넣어놨었는데. 아, 있군요. 뭐다 베이스 볼트 풀기 전에 얘를 일단 먼저 풀어줍니다. 풀어주고요. 풀어놓은 상태에서 얘를 잡아서 넣어주고 쪼아도 안 딸려올 정도로 넣어줍니다. 최대한 풀어줬는 거죠. 풀어준 상태에서 맞춰야 됩니다. 너무 많이 뺐나요?
됐습니다. 이렇게 돌았죠. 돈 상태에서 브레이크 이거를 꽉 잡습니다. 이렇게 잡은 상 브레이크를 잠깐만요. 쪽으로 조금 당깁니다. 케이블 타이로 오른쪽 브레이크를 살짝 당겨 놓습니다. 한 요 정도 당겨 놓습니다. 한 요정도 조금 당기키게 해서 요정도 장도 걸어놓고요. 브레이크 이빨 잠굽니다. 롱노즈를 안 가지고 왔네. 이빨이 당긴 상태에서 위로 최대한 올려서 잠가버림. 그럼 꽉 닫혔죠? 여기서 이 케이블 타이를 살짝 뺍니다. 케이블 타이를 살짝 잘라줍니다. 잘라주면 얘가 이렇게 살짝 닿으면서 이렇게 틈이 생겼죠. 거기서 요거를 조정하면 됩니다. 요거를 약간 풀어주면 됩니다. 아, 얘가 풀려버렸네요. 아이, 얘가 풀려버려서. 다시 잡겠습니다. 케이블 타이 하나 다시 묶어야 되네. 최대한 이거 밀어 넣어주고요. 밀어놓은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밀어놓은 상태에서 롱노즈가 롱노즈를 가지고 와서 다시 풀고 이빨 찍힌 상태에서 잡혔죠? 여기서 쏩니다. 고정이 안 되네요.
오프닝이 좀 얇다. 스프링이 얇아서 빨려 들어가네. 스프링 못 들어가도 틈새를 최대한 줄입니다. 이 나트 틈새가 지금 박자가 났네요. 박자가 나서 나트가 들어가야 될 나트가 안 들어가고 딴 나트가 들어간 것 같은데. 각이 맞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 나트가 지치 나트가 아닌 것 같은데. 같은가? 이걸 당기면 이제 바짝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있죠 얘가. 이게 지치나트가 아닌가 보다. 수리하고 왔나? 왜 지치나트를 안... 당겨보겠습니다. 당겨서 나트가 밀착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시간 좀 꽤 걸리네요. 카바도 닫아야 되는데. 타이어 갈 때 이렇게 오래 걸리면 조금 예, 이렇게 끝까지 넣어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자리 잡는다 이거요. 자, 브레이크 꽉 잡혔죠. 스프링 좀 올려주고 빨리 쏩니다. 브레이크 꽉 잡혀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캐브 타이를 자르고요. 그러면서 조금 돌겠죠. 조금 도는 상태에서 얘를 조금 풀어줍니다. 풀어줘야 되는데 조금 흘러가죠. 그러면 얘도 좀 풀어줍니다. 풀어주니까 잡혀버리네요. 풀어주면 뒤쪽으로 더 밀리니까. 얘는 그냥 지 혼자 놀고 있네요. 빨리 풀어준 상태에서 여기를 풀어줘야 되나. 여기를 먼저 미리 풀어주고 여기를 먼저 풀어주고 좋은 다음에 나중에 이걸 쪼아서 낮춰줘야 돼. 제가 잘못했죠. 손 대중으로 맞춥니다. 정말
흘러가죠. 이빨 쪼입니다. 확 좋았죠? 살짝 낮춥니다. 약간 빡빡하죠? 상황에서 쪼입니다. 쪼고요. 빡빡하죠? 얘를 조금 풀어주면 좀 더 밑으로 빠지거든요. 자, 그럼 안에 봅니다. 열어 마시면 됩니다. 아, 힘들다. 카바 덮고 작업하면 됩니다. 좀 갈아내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갈아내풀자. 좀이랑 서적서적 받는 거. 브레이크 한 감도 보고. 캘리퍼 잡다가 2시간 걸립니다. 잘 돌아가죠? 이빨이 당겨야 되잖아, 그럼 뭐. 안 밀리도록 얘를 풀어야 되네. 다시 잡습니다. 다시. 덥네요. 좀 에어컨 좀 틀고 해야 되겠어요. 이제 카바를 덮어줍니다. 카바 덮어줍니다. 카바가 덮을 때 이게 찢겼나요? 네, 약간 찢겨서 있죠. 찢겨서 카바를 덮어줍니다. 예. 손 풀었는 거 보니 누가 손을 좀 댔네. 마감이 이 마감이 아닐 건데 손을 누가 좀 댔는가 보네요. 밑에서 열어서 열어봤던 추억이 있는 기쁘던 것 같습니다. 배선은 한번 열고 나면 넣기가 좀 버거워요 이게. 그래서 모다 배선 같은 경우 안으로 쭉쭉 다 밀어놓고 최대한 옆에 공간 활용해서 쑤셔 넣어야 됩니다. 넣어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런 전체 벤션은 글루건 다 발라놨네요. 그래도 글루건 조금씩 다 발라놨습니다. 전체 벤션은 안 씹히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넣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킥보드가 낮아서 좋긴 좋은데 정비하기가 이 프레임 바디가 조금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낮아서 좋은데 전문 따고 넣을 때 따고 넣는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정비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계속 흔하거든요 이게. 위판 따는 거 좋아합니다. 제 위판 따는 거 좋아요. 이런 애들은 한 번씩 이거 폴딩부 위쪽에 이거 빼는 거 이건 진짜 잘 해놨다. 와, 이건 바깥에 베이스를 이렇게 빼서 볼팅을 해놨는 거는 진짜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저번에 안쪽에다가 볼트 발라놓은 애들 거 있었거든요. 와, 걔네들은 진짜 생각 없이 만들어놨는 애들 같은데 이건 베이스가 밖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 요 볼트가 밖에 있어야 돼요. 살 때 볼트 안에 박힌 거는 쥐약이 쥐약. 들어갔어요. 어느 정도 당겨서 LED 선이었구나. 놀래라. 위아래가 터치 안 맞아야 들어갑니다. 이게 안 맞으면 안 들어가죠. 배선
홀딩부터 걸렸구나. 어이구. 야, 이 폴딩부 단단해서 좋긴 좋은데, 이 폴딩부가 이게 폴딩하기가.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잘 안 되고 보글보글해요, 이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런 게 생기면 또 잘 되겠죠. 들어갔습니다. 자리 잡았고요. 뒤쪽 카바 두 개 찾아가지고 넣습니다. 풍성하지? 어. 좀 약간 뜨게 돼 있네. 베이스 쇼바를 잡으려고 여기서 이렇게 프레임을 바디를 뺀 것 같아요. 물바지 안 추면서 요거 만들려고. 자. 자, 일단 세웁니다. 다 됐으니까. 쇼바만. 승차감은 그닥 나쁜 편이 아닙니다. 양호한 편입니다. 예,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뭐 앞에 베이스 스프링 저거를 이제 넣는 이유가 있겠죠. 저 스프링 넣는 이유가 승차감 이렇게 하려고 스프링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스프링 주황색이네요. 다른 건 빨간색인데. 매스컴 타고 한번 바꿨나? 아이고. 수리를 다 했습니다. 아이고, 타이어 하나 가는데, 뭐, 별걸 다 합니다. 그래서 타이어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죠, 타이어를. 에이. 십자볼트 4개 있던 거를 조아주면 되거든요. 손으로 조입니다. 이건 아까 빠싸졌던 거고. 밑에 하나 거리대가 있으니까 예, 밑에 걸고 표면 거리로 걸어야 되겠습니다. 볼트 홀이 있죠. 반대편 볼트 하나만 쏴주면 끝입니다. 볼트 홀이 한번 약간 밀어줘야 되는군요. 이게 도색이 좀 달라요. 도색이 좀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는 도색이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얘는 도색이 참 잘 되어 있어요. 발판 도색이 좀 코팅을 잘 입힌 것 같아요. 도색이나
마감 처리가 이게 다르죠. 그렇게 도색을 하는 거하고 도색을 안 한 거하고는 다르죠. 도색해서 도장을 1차, 2차, 3차로 올렸냐, 그냥 베이스만 깔았냐에 따라 또 틀린 것 같아. 오래 좀 사면 이제 킥보드가 약간 부식되거든요. 그런 거에 맞춰서 도장하는 데도 다 단가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크게 이제 대량 발주 받으면 이제 깔끔하게 많이 해주겠고. 갔나? 자, 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타이어, 펑크, 브레이크 패드 교체, 그 다음 뭐 있죠? 그렇게 했네요. 테스트 한번 마지막으로 해가 내보내줍니다. 되고 뽕빵이 들어오고 모더는 이제 땅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살짝 밀면서 이렇게 가죠. 다 됐습니다. 브레이크 다시 손 봐줍니다. 이거 브레이크를 다시 손봤고요. 돌려봅니다. 한번 타보니까 약간 슬립이 있어서 다시 브레이크 또 리세팅했습니다. 딱 잡히죠. 딱 잡히죠. 하면 할수록 약간 늘어나는 느낌인데 얘를 조금 더 쪼옵니다. 됐습니다. 조금 더 늙어도 되겠습니다.